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액이 9,4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9,434억 원으로 전년보다 448억 원, 5% 증가했습니다. 1인당 평균 적발 금액 역시 재작년 910만 원에서 작년 9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.3% 증가했습니다. 다만 조직화된 고액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적발 인원은 1.2%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적발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 유형이 5,713억 원으로 60.6%를 차지했고, 고의 사고 16.7%, 허위 사고 15%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사고 내용 조작 유형은 과장 청구, 자동차 사고 내용 조작, 음주 무면허 운전, 고지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합니다. 연령별로는 50대의 비중이 23%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. 반면 20대의 비중은 19%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9년부터 꾸준한 증가세입니다. 20대의 경우 10건 중 8건이 자동차 보험 분야였으며 고의 충돌 39.9%, 음주 무면허 사고 12.6% 순으로 많았습니다.